빵지순례 본래의 종착지 빵의 전공법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니까요. 정성을 쏟아 건강한 빵을 탄생시켰는데요. 빠라빠빠빠 하루 종일 빵올데이. 세 번째 맛집은 정말 달인이 만드는 빵집이다라고 소문나서 왔습니다. 빵들이 다 그냥 투박해. 화려하지가 않아. 그런데 더 예뻐. 더 먹음직스러워. 이쁜 여기 있고 초가집과 얘도 돌담도 있고. 설마 이거 먹는 건 아닌데. 여러분 먹는 거예요? 돌담을 뜯어 먹어. 쿠키예요. 아, 쿠키. 쿠키. 와우. 어? 브라우니. 여러분 그 꾸덕꾸덕한 그 브라우니 아시죠? 그냥 흠부함인데 돌인데 지금 굉장히 날큰하고. 에? 남의 집을 다 뜯는데? 햄비로. 이제 집도 뜯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야, 되게 재밌네요. 우리 달인 분께 설명을 듣고 빵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네. 사장님. 딱 우리 해장국집 사장님 같이 생기셨는데. 평범한 빵 같이 보이는데. 일단 밀 자체가 달라요. 제주산 통밀을 저희가 집도 여기서 재배도 하고 여기서 재분하고 해서 그걸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야,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상을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레시피 콘서트라고 하는 곳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 수상 작품이 시기섬유 크림팥빵. 팥크림빵인데 팥부터 다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톳하고 미역하고 다시마를 건조해서 볶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은 건데. 아, 그래서 빵 이름이 식이섬유가 들어간 네네, 이유가. 네. 거기에다 이제 발효종도 만들고 물도 따로 만들고. 어우, 대상 받은 빵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식이섬유 팥빵이여라. 식이섬유 크림 팥빵. 야, 어유. 아, 여기 팥이 그냥 몽실몽실 살아있고 견과류도 씹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나온 밀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은 소화를 굉장히 돕는 그런 빵입니다. 아. 버터까지 직접 만드는 클라스. 파이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ASMR. 옛날 과자 있죠, 옛날 과자. 조청에다가 싹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게 간식이지. 지금까지 이런 빵은 없었다. 만두인가? 빵인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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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아니죠. 열어볼까요? 와우! 색감 봐. 아,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다들.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 와, 나. 굉장히 상큼해. 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네. 와! 어머니 밥상 같은 건강한 빵 드시러 오세요.